자기야, 저기 배 고정하는 거 다 보입니다. 디즈니 owned private island이에요. 10시까지 아침 먹으러 갈게요. 에치! 어제 저녁 먹었던 엔첸티드 가든으로 왔어요. 여기는 엘리베이터로 통하지가 않아서 계단으로 와야 됩니다. Alrighty. Can I just have a coffee for my drink? 나 그냥 들어가서 세팅을 예쁘게 해서 주네요. 이거는 오트밀이고요. 거의 팥죽 같은데 색깔이. 그러니까 다르다. 그리고 저는 그릿스 했는데 조금만 줄 줄 알았는데 사이드로 되게 메인 요리처럼 많이 줬어요. 제가 주문한 거 먼저 나왔어요. 벨기에 와플이랑 팬케이크랑 이거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에그 베네딕트를 시켜서 나왔습니다. 썸도 믿기야. Thank you. 이 미키마우스 와플이 좀 질겨서 벨기에 와플 좀 다를 줄 알고 시켰는데 이것도 질겨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맛, 똑같은 질김, 똑같은 와플인데 모양만 달라요. 팬케이크는 부드럽고 맛있어요. 밥 먹고 기분 좋은 걸 표현해볼게. 어쩌면 에치! 짜잔! 짱짱한 똥머리를 했습니다.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이제 눈부셔. 이제 곧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기서 지금 수건 받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저희는 스노클링이랑 바이크 렌탈 할 거고요. 지금 캔슬된 것들이 좀 많아 보여요. 아까 칠판에 써져 있었어요, 들어올 때. 무작정 보이는 대로 탔는데 어디로 가는진 몰라요. 근데 다시 온다고 하니까 일단 탔는데요. 진짜 바다 색깔 진짜 수영장 색깔처럼 엄청 클리어. 바이크 렌탈하러 왔는데 13불이에요. 1시간에 두 대 빌려보도록 할게요. 골랐어요. 저희 그 전망대 가가지고 섬이 한눈에 다 보인다는 전망대 가가지고 거기 찍고 섬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와, 여기 인장 같은데? 와, 여기 엄청 넓다. 데이지 조심. 절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일단 쭉 직진해 보자. 시야를 방해하는 높은 뭐 건물이나 이런 게 없어. 우리밖에 없는 자기야. 여기 전세됐어. 그러네. 동맹이 이쁘게 나와? 아. 오늘 바이크 오래 타고 다녔더니 손톱이 아파. 용주 wants water. 여기 끝에 오면 물 마시는 데가 있고 여기 찍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바이크를 돌려서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가 땡기는구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이쁘다. 오, 좋아 좋아. 와, 우리 배 보인다 자기야. 배? 아니, 우리 배는 통통. 남은 애들 꼴통 그 배. 자전거 리턴하고 바닷가로 왔어요. 차가워? 오늘 파도가 심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캔슬됐는데 스노클링 에리아도 클로즈드래요. 그 스노클링 에리아에 뭐 미키마우스 유적 유물 막 이런 거 재미로 묻어놓은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장비 빌려서 바닷가에서 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굳이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가는 데는 저쪽에 그 노키드 존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기가 좋아할 만한 건 이거랑 이거랑 레디고랑 그리고 웜하크스. 아, 짱 귀여워. 개 귀여워. Let it go.
여기는 디즈니 프라이빗 아일랜드라서 룸 넘버만 주면은 룸으로 다 차지가 돼요. 그게 좀 편리해요. 어, 어떡해. 올라프가 반으로 쪼개졌어. 됐다. Thank you. Can I get room number, please? 6184. 올라프, 안녕. 잘 마셔봐. 어때? 맛있어? 이렇게 안 나오네. 맛있다. 상큼상큼. 트램 기다리는 중. 우리가 가려는 데가 세레니티 베이예요. 어른들만 내리자. 어른들만 내려. 제일 앞에? 에치! 오로지 늙어야만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와, 더 깨끗하다. 와, 사람이 많이 없어졌네. 이거 봐. 이게 다 캔슬됐다는 거야. 아쉬워. 아, 여기도 구명조끼 있고 다 있네. 근데? 그거 딱 좋다. 이거? 어. 아, 물이 너무 차가워서 용주만 보냈어요. 너무 차가워. 어떻게 다들 들어갔나 몰라. 물 엄청 차가운데. 여기는 지금 수심이 전혀 깊지가 않아요. 비수기라서 너무 고요해요. 더 가면 가도 지금 딱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오거든요. 저 끝까지 가도 이 정도예요. 운전자 저기서 뭐 하나. 안 추워? 어, 편해. 뭐해 저기야. 아이고 아프겠다. 미안해. 참 따갑지. 내가 식스팩의 꿈을 이루어줄게. 여기다가 오빠가 원하는 대로 식스팩 했어. 자기 지금 1시 3분인데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가자. 어땠어? 찜질? 잤어? 가자. 에치! Hi. What can we get? Is it all the same? Oh, it's different? Yes. Can we get some coleslaw? Corn? Yep. I'll get the chips, Lay's. I'm getting the steak. Only steak? Yes. Only steak you need, ma'am? Yes, yes. 짠. 오빠는 햄버거로 받아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내 맛이야. 나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오케이, 알겠지. 맛있다. 리통과 이거 맛있어요.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구만. 오빠는 다이어트 꼭? 와, 맛있다, 맛있다. 레모네이드 맛있어. 립이 맛있네. 립이 제일 맛있는데? 리필 각인데? 뭐 하는 맛? 소스나 이런 게 없나? 저기 있네. 타바스코랑 스테이크 소스 있네. 계속 미국 음식만 나오잖아. 내가 빵에 질린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저 햄버거 번만 봐도 지겹다, 아주. 근데 그렇다고 한식이 땡기진 않지만, 빵은 지겹다. 과일이랑 디저트. 난 립을 한 번 더 먹고 싶어. 누가 가져올 거야? 내가 가져올게. 장난이야. 내가 가져올 게 할 땐 어떤 심정으로 내가 가져올 게라고 하는 거야? 돼지가 움직이 귀찮구나. 내가 가야지. 오빠는? 응? 오빠도 귀찮잖아. 돼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한데. 유튜브용이야 이거? 내가 뭐 좀 귀찮지도 않은데 갔다 오면 되는 거. 아우, 배가 꺼질 날이 없어. 배불러. 시간 간격 안 두고 거의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 음식이 이렇게 풍족하다니. 일단 갔다 올게. 할 수 있어? 응. 파이팅 해. 감사합니다. 어우, 배불러라.
빠라 진짜. 내가 빵 지겹다고 한 말 취소. 립 더 가져왔어요. 립 너무 맛있어가지고. 포도도 맛있어 보이더라. 포도 완전 맛있어. 소스가 기가 막혀. 빵 더 먹을래. 아 배불러. 여기 할 게 많이 없어서 일찍 배로 돌아가 볼 거예요. 오늘은 들어가서 차라리 풀장에서 미끄럼틀 좀 타고 자쿠지도 좀 하고 그러고 놀게요. 에치! 드디어 타러 가요. 비 와요 비. 대박 재밌었어요. 대박. 두 번 탔어요. 두 번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란다. 어? 갔다가. 사람 많이 나. 너무 추워. 좁은 공간에도 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한가 봐요. 걸어봤습니다. 이거는 에이프릴 스킨에서 샘플로 준 화장품인데 콜라겐 아이패치래요. 집에 있으면 안 쓰는데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또 써보게 되네요. 촉촉합니다. 지금 바깥에 비바람이 엄청 세게 몰아쳐가지고 다 놀고 딱 들어오려고 할 때쯤에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데 바람도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도 다 배로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와서 이제 저희가 가보지 못한 위에 자쿠지나 아니면 풀장들을 다 돌아봤어요. 근데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날 후회 없이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물놀이 하고 나서 씻으니까 진짜 이 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운함입니다. 너무 개운해요.